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무역은 전 세계 곳곳을 연결하며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무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함께 알아볼까요? 영남대학교 무역학부는 1969년 대구 경북 지역 최초의 무역학과로 신설된 역사 깊은 학부입니다. 영남대학교에서는 중점학부로 지정될 만큼 큰 위상을 지니고 있는데요. 2001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무역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영남대학교 무역학부에서는 국제통상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질과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방면의 무역 관련 전공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데요. 국제무역, 국제금융및 보험, 글로벌 경영, 그리고 무역상무라는 네 가지의 큰 틀 속에서 국제무역론, 국제통화금융, 그리고 관세법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직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희망하는 진로에 맞추어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학부 졸업 후 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역계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기업 및 사단법인, 금융계, 그리고 전문직 등 다양한 방향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영남대학교 무역학부만의 특별한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남대학교 무역학부에서는 학생들의 심층적인 학습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총 3개의 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확고한 각각의 학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보다 알찬 학교 생활을 보장합니다. 사람이 많은 대형과라 친구를 어떻게 사귈지 고민이 많았는데 학회에 가입해서 MT나 학축제 주말 같은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동기와 선후배끼리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고요. 졸업한 선배들과 교류의 자리가 마련되어 취업 준비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같은 학회원들과 한국무역협회나 대한상사중재원회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수상도 하면서 스펙을 잡는 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영남대학교 무역학부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퓨전 교육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GB와 GTEP 총 2개의 무역사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GB사업단은 대구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사업단입니다.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는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한 능력이 있는 글로벌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속적인 취업 교육과 기업 현장 실습 프로젝트, 영어 교육 등을 진행하며 참여 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도록 지원합니다. GTEP 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 관리하는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실무형 무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역 실무, 국내외 인턴십과 같은 대내 활동과 더불어 해외 마케팅 경진대회,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의 대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유일한 중동특화지역 선정대학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활동성과평가에서 전국대학 중 최고점을 받고 1위로 선정되는 등 매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남대학교 무역학부는 세계적인 무역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두 가지의 연합 및 연계 전공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차이나 연합 전공,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은행, 증권, 보험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금융, 보험, 연계 전공이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영남대학교 무역학부에서는 세계 무역시장을 주도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